몰라. 갓발로 저 어떻게 키우느냐. 가슴에 대해서 또 질문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댓글이 진짜 두 시간씩 댓글 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나만의 이제 가슴 노하우. 가슴 운동에 대한 건 두 가지 동작을 저번처럼 슈퍼세트로 하는 걸 알려줄게. 그래서 첫 번째는 딥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쉬업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다이아몬드 푸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 크로스핏에서는 링딥을 더 많이 해. 링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기까지만. 링딥을 많이 하는데, 근데 링딥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실 헬스장 같은데 가서도 바를 더 구하기가 쉽지, 링을 구하기 쉽지는 않거든. 이 딥스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 그걸 조금만 염두를 하고 이 영상을 보기를 바랄게. 일단은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 자, 그렇게 갖고 오늘은 준비물이, 저번에는 바벨하고 덤벨이었지? 밴드하고? 오늘은 이 딥스 머신이 있어야 돼. 바디, 바 딥을 할 수 있는 요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몸뚱이가 있으면은 오늘은 돼. 딥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에서 15개 정도 5세트를 하는 걸 추천해. 5에서 한 7세트 정도.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30초, 저번이랑 똑같이 30초에서 1분 정도를 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푸쉬업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딥스를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딥스를 어깨로, 어깨랑 삼두로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나도 물론 그랬고, 내가 자극을 이 가슴에 잘 먹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야. 절대 정답은 아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하고 너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는 딥스에 대한 거를 보여주면은, 자 체중을 앞쪽으로 실은 상태에서 그냥 이 어깨에 있는 부분이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그냥 끝까지 다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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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보편적으로 하는 딥스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은 어깨 앞쪽하고 내 다음날에 삼두가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왜 이게 딥스가 이게 아닌데 가슴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뭐 이 자세도 해보고 저 자세도 해보다가 찾은 게 있어. 까로 딥스, 까딥.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은 이 딥스 머신에 그 서포터 하는 거 있잖아, 그 움직이는 거, 그거에다 무릎 대고 무게 좀 올려놓고 해도 돼. 그 대신 이 자극에만 엄청 신경을 많이 쓰면 되거든. 바깥쪽에 있는 나의 가슴을 안쪽까지 그냥 영혼을 끌어 모아가지고 열쇠껴 이러면서 약간 미는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올라간 상태에서 등을 완전히 둥글게 말고 체중을 앞쪽으로 싣고 무릎을 살짝 올려. 그래서 복근에도 힘이 들어가게 그 상태에서 미는 거야. 푸쉬업처럼. 자 보여줄게.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놓고 90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쭉 밀어 가슴을. 이런 느낌으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 설명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딥스를 할 때 팔을 다 피면은 삼두를 많이 쓰니까 내 가슴을 그냥 최대 수축할 수 있는 데까지만 보내는 거. 약간 푸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푸쉬업. 체중을 앞에 실은 푸쉬업. 그래서 이 내 이두로 이 가슴을 밀어 밀어 밀어. 약간 민다는 느낌으로 짧게 짧게 그냥 가슴만 수축을 계속 시켜. 야 캐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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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슴만 계속 수축을 해. 그렇게 해갖고 12개에서 15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푸쉬업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직각을 나는 만드는 걸 되게 집중을 많이 해서. 만약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아 막 가슴이 여기가 탁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따라하려고 나는 벤치 이런 거 뭐 그런 거보다 푸쉬업하고 이걸 진짜 많이 했어. 딥스를, 맨몸 딥스를. 왜냐면 이게 간지니까. 남자는 이게 간지야. 이거는 아 이렇게 하면 또 욕먹으니까. 근데 난 이런 거 싫어해. 난 각진 게 좋아. 각진 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12개에서 15개 정도를 하고 30초 정도 쉰 다음에 바닥에서 다이아몬드 푸쉬업을 할 건데 한번 봐봐. 근데 이게 아마 가슴에 자극은 진짜 많이 올 거야. 다이아몬드 푸쉬업은 말 그대로 손을 이렇게 좁게 다이아몬드처럼 내 검지하고 엄지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좁게 만든 상태에서 벤치를 하듯이 살짝 이렇게 등을 이렇게 등을 약간 퍼뜨리고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어. 그 상태에서 내려 내려갔다가 밀 때 가슴으로 내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삼두랑 팔만 미는 게 아니고 아까 딥스를 한 것처럼 이 바깥쪽 근육을 안쪽으로 몰아주는 느낌이라고. 끌어 미는 거지. 이쪽에서 밀 때 힘을 주는 거야. 밀 때. 밀 때. 밀 때. 밀 때. 밀 때.
때는 5세트를 할 건데 12개에서 15개를 하고 본인이 템포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선에서 맥스로 쳐. 하다가 만약에 이제 위에서 쉬는 게 아니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안 되면은 거기까지.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하고 나서 푸시업 할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 나처럼. 만약 푸시업 할 힘이 없으면은 그때는 그냥 우리 무릎 푸시업 하듯이 무릎 대고 해도 돼. 무릎 대는 거 다 체크해요? 네. 무릎 대놓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서 근데 미는 거에만 신경 쓰는 거야. 예, 내 가슴. 내 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슴이 자극이 그냥 착살이야, 착살. 솔직히 뭐 벤치프레스 이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밑바닥이 중요하다고, 밑바닥이. 밑바닥에 개판이면 이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다 무너져요. 밑바닥을 하려면 처음부터 웨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맨몸을 잘 다룰 줄을 알아야지 나중에 큰 무게를 해도 다치지를 않고 오래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몸이 빨리 좋아지고 싶으니까 막 그냥 막 무게부터 치고 막 멋있는 거부터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 항상 베이스가 제일 중요해. 베이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웨이트를 치던 뭐 멋있는 걸 하던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다치니까. 다치면 끝이야. 다치면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아마 가슴 운동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어깨보다 도움 더 많이 될 거야, 가슴은 진짜. 내 발이 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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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